예수님의 친동생인 그 야고보가 쓴 이 야고보서를 보면은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참 그 핍박도 받고 또 시험도 들고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한 이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받은 그런 축복이에요. 택함 받은 자는 반드시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택함 받은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떨지 말고 대적을 하라는 거예요. 대적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 가라 이렇게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피한다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함 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일평생 이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며 삽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전쟁이 계속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12절 13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먼저 적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적. 적이 누구냐 이게. 도대체 우리가 누구와 싸우느냐 이게. 누구와 영적 전쟁을 하느냐 이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건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 그 속에 들어있는 마귀와 싸우는 거지 혈과 육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누구와 싸우는 것이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 권세를 가진 사람들, 이 어두운 죄악 세상 주관자들, 이들과 싸우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3절에 보면 그저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이라서 짐승. 이 짐승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운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거는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마귀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또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의 사탄이라. 그러니까 이 마귀를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 세계를 구체적으로 설명은 성경에 없어서 말을 할 수가 없지만은 이렇게 다 이들은 아주 악령들, 사탄 마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 따먹게 한 게 뭐죠? 뱀으로 나오죠. 뱀. 그러니까 이 마귀가 또 옛뱀이라 그래요. 옛뱀. 하와는 혼자서 선악과 아마 구경하고 싶었는지 가까이 갔다가 그냥 뱀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 가지고 그냥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함으로 큰 죄를 이제 범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혼자 있을 때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귀는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가장 우리를 공격하기가 가장 좋은 때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유혹받기 쉽고 범죄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진정한 믿음, 그것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보내는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와가 아마 아담하고 같이만 있었어도 선악과 안 따먹었을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당하고 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마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마귀가 보이질 않잖아요. 잘 모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요 마귀가 못된 짓을 많이 하는데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마귀의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거, 그거 마귀가 시키는 거, 마귀가. 그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 따먹게 만들었잖아요. 그거 뱀이. 그 짓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 넘기게 된 게 이게 뭐냐? 마귀가 그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을 집어 넣어줬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이렇게 아주 못된 짓을 자꾸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한 백성들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을 하려고 큰 표적을 보여주고 기사를 보여주고 막 이래가지고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큰 표적과 기사를 보고 무조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종의 역사라고 믿으면 아주 큰일 나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보면 이 이단들, 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모든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뭐뭐 별짓을 다 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니래요.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적 같은 것만 보고 따라갔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들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이단을 따라가다가 망하게 되느냐?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이 불의한 짓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 요건 끊어버려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무슨 심판? 그 이단에게 미혹받아가지고 이단으로 넘어가서 결국에는 지옥의 멸망을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해요. 세 번째로 시험을 합니다. 시험.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마귀가 40일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시험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40일 기도했다면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마귀가 시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조심해야 돼요. 은혜 받으면 감히 뭐 마귀가 시험 못하는 줄 아는데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또 자꾸 시험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못하면 아이고 저 사람이 똑바로 못 살아서 저렇게 시험당하지, 아니 예수님이 그러면 죄가 많아서 그렇게 시험당했어요? 아니에요. 시험은 욥과 같은 그런 사람에게도 오는 거예요. 욥. 욥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주의 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명심해야 돼요. 시험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온다는 걸
꼭 우리는 명심하고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보면은 내 형제들아, 이 야고보가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도 힘드는데 그냥 여러 가지 시험이 왔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제가 공군 장교, 어제 군정 장교로 이제 가서 훈련 받을 때 보니까, 이야,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 대전에 있는 기교단의 운동장을 그냥 한 바퀴씩 떠는데 얼마나 힘들인지 그냥 허덕이면서 뛰었어요. 그런데 며칠 뛰니까 괜찮아. 그 다음에는 총을 하나씩 주는데요, 그 쇳덩어리 총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냥, 아이고, 처음에는 그냥 힘들었는데, 아, 며칠 뛰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그 다음에 철모를 쓰게 하는데 나는 그 철모가 나는 가벼운 줄 알았더니 그냥 목이 휙휙 넘어가 버려, 그냥. 우와, 얼마나 무거운지. 그렇게 쓰고 총 미고 이제 뛰는 거예요. 며칠 뛰니까 또 괜찮아. 나중에는 그냥 완전 무장하고 그냥 물통에도 물을 꽉 채워야 되고, 이 짊어진 배낭에는 무게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되고. 와, 그렇게 완전 무장하고 뛰는데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허덕이던 사람이 계룡산까지 완전 무장하고 뛰어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내 이 몸이 옛날의 몸이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느냐 이거. 그러니까 우리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이 시험이 왔을 때 인내하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참고 견디는 인내심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주 정말 온전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끝까지 시험을 잘 참고 견디고 나간 사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택함 받은 백성들, 마귀가 자꾸 시험을 해도 그거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 시험을 통해서 나는 온전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이걸 잘 끝까지 참고 견디면 나는 생명의 면류관 쓰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네 번째로, 시기 질투하게 만들어요. 시기 질투. 잘 되는 거 눈으로 못 보는 거예요.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을 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열납했지만은 가인의 제사를 열납지 않으니까 화가 나가 그냥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자기 아우를 그냥 때려 죽였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세상에 이런 악독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형제가 서로 사랑만 하면서 살아도 시간이 모자란데,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다가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살인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이스라엘 여자들이 그냥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그것 때문에 다윗을 시기 질투하다가 내가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평생 다윗 죽이려고 쓸데없는 시간 보내잖아요. 요건 마귀가 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주고 이것이 발전되면은 아주 그냥 사람을 죽일 마음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은요 우리에게 앙심을 품게 해요. 어떤 억울함이 있고 그래도 우리는 절대로 이 앙심을 품으면 안 돼. 에서는 그냥 야곱이 자기의 그 장자의 명분도 빼앗고 축복까지 그냥 대신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두고 보자. 뭐 아버지 이제 죽을 날 가까웠으니까 너는 내가 죽이고 말겠다. 마음에 그냥 앙심을 품었어. 이게 사탄이 시키는 거야. 사탄.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기 형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갖다가 강제로 겁탈을 해가지고 죄는 범해놓고 버리니까 그냥 얼마나 화가 났어. 그래서 사무엘하 13장 22절에 보면 암논을 미워하고 암논에 대해서 잘잘못을 말하지 아니했다. 요거 무서운 거예요. 말 안 해. 속에는 너 내가 죽이고 만다. 앙심을 품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화를 낼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 화도 자꾸 내다가 보면은요 사람 때려 죽입니다. 앙심을 품는 거, 이거 사탄이 주는 거, 결국에는 살인죄를 범하게 되죠. 다섯 번째로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두려움과 공포를 줘요. 그래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냥 불안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여러분, 이 두려운 마음 가지게 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왔다. 이거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그냥 뭐 난리를 쳤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을 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그렇게도 믿음이 없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 택함 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무엇도 그 누구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해야 돼요. 왜요? 생사하복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그래요. 내가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손에 있지 어느 인간이나 세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살아가기 어렵고 불안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는 한 안 죽어요. 암에 걸려도 안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 한 안 망하는 거예요. 예? IMF 같은 때 다들 망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얼마나 그때 축복받고 오히려 돈 더 많이 벌고 그냥 얼마나 그렇게 이 성전을 다 짓고도 돈이 남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는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우리 죽으면은 뭐 나고려 가서 말이죠 이 고생 많은 세상 이제 끝나고 더 좋은 데 갈 텐데. 예? 아니 택함 받은 배석에 무슨 뭐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아이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이야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환란이 오는 거 보니까 아이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이래가지고 흔들리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돼.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나니라. 우리가 사랑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이 다 사라진다는 것. 온전한 사랑.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원수들까지 사랑한다고 하면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죠. 여섯 번째로 이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온 사람들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이제는 다 죽었다고 하면서 이제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다 이렇게 죽게 됐다고 하면서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밤새도록 그렇게 통곡을 했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을 걸, 광야에서 죽었을 걸, 이런 방정맞은 소리나.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셨겠어요. 아니 그동안 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이적이 얼마나 크고 많아요. 그냥 날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걸 체험한 사람들이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걸 먹은 사람들이 도대체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들 앞에 우리는 뭐 메뚜기와 같다고 세상에.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예? 하나님의 맹세하죠. 맹세. 예? 너희들 말하는 게 다 내 귀에 들려오는데 그 들린 대로 내가 반드시 행하리라. 너희들 말한 대로 그렇게 다 죽게 해주겠다. 결국에는 그들 중에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예? 여러분 이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말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느냐,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뭐가 잘났다고 자기가 마치 입법자 재판관이나 되는 것처럼 자꾸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이거는 아주 그냥 교만한 사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사람. 이 특별히 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잘해.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화평이 깨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이 일어나요. 우리가 잘못된 사람을 봤을 때, 부족한 사람을 봤을 때 입 다물고 기도만 하는 게 최고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사랑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쓸데없이 판단하고 비방을 하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이제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느냐, 감사는 하지 않고 원망하게 만들어요. 자꾸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되니까 과부도 많아. 과부. 그런데 그 과부들 중에 보면 히브리파 과부가 있고 헬라파 과부. 헬라파 과부는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자꾸 빠지는 사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헬라파 과부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사도들을 원망하고 히브리파 과부들을 원망을 합니다. 저것들이 말이지, 지네들끼리만 먹으려고 그러고 우리는 천대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이제 해서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요, 12명의 사도가 그 많은 과부들 구제하는 일을 하다가 보면 실수도 있지.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도무지 이해도 못하고 그냥 원망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들을 이렇게 원망을 하다가 보면요, 마음 문을 닫아 걸게 돼요.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설교 듣고 싶지도 않고요, 은혜는 절대 못 받아요. 여러분, 이 사도들이 기도하느라 말씀 사역에만 힘써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접대하는 시간을 다 그냥 일에, 그 일에 시간을 뺏기고 있어가지고 어려운데 말이죠. 그런 실수 좀 했다고 그냥 이 사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을 했어요. 이것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죽이게 됩니다. 왜? 은혜를 못 받으면 죽어요. 결국 믿음 다 잃어버리고요, 마음이 점점 강박해지고 악해져요. 절대로 하나님의 종을 원망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또 그냥 원망 하다 보면 교회가 그냥 시끄러워지니까 교회 부흥이 안 되죠. 이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금식 끄기도 하며 감사하고, 그런 각오를 가져야 돼요.
아홉 번째는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하며 성령을 거스르게 만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대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자꾸 살다가 보면 성령을 거스르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정력 따라 살게 하고 음욕에 사로잡혀서 많은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하지 말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결혼을 안 해가지고 자꾸 음욕을 품게 된다면 안 되니까 차라리 결혼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육체 소욕을 따라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열 번째로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느냐. 이간질을 해서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만들어요. 열한 번째는 이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느냐.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고 하다가 거룩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건 안 됩니다. 아무리 화평하는 거 좋지만은 거룩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저버리게 되죠.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사밧 남쪽 유다왕 여호사밧은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과 아주 화평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집 딸하고 자기 아들하고 또 결혼까지 시켜가지고 사돈을 맺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아합과 이세벨은 아주 그냥 바알신만 섬기는 아주 그냥 못된 인간들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왕인데 우리가 한 민족으로서 이렇게 갈라질 필요가 있냐? 우리는 다 같은 형제인데 그래가지고 자꾸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사돈까지 만난 거. 발신으로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생활화된 그 이런 여자 데려와서 사는 그 자식들이 결국에는 다 바알신을 섬기게 돼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말잖아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같이 함께 길르라못까지 빼앗겠다고 같이 아람 사람과 전쟁하다가 죽을 뻔했죠. 아합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고 그때 돌아올 때 선견자 예후가 책망을 하죠.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고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내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죄에 빠지는 거 이거는 결국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열두 번째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느냐. 거짓말을 하게 하고요 외식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짓말자라고 외식을 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항상 달라. 33절에 보면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 뱀들이라 마귀 새끼들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다 그들이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멸망을 하게 되죠. 열세 번째로 마귀는 도적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부터 자꾸 도둑질하는 버릇을 가진 사람들 중에 어른이 된 후에도 그 버릇이 안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가룟유다가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던 것만 못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버릇 고칠 수가 없어요. 이 마귀가 그렇게 하는지 시키는 짓을. 14번째로 각종 병에 걸리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9장 32절을 보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요.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됐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귀신 들려가지고 앞이 안 보이고 말을 못하는 이런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18해 동안에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은 그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을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 주죠. 이 점치는 귀신, 점치는 귀신이 있어.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마귀가 못된 짓들을 많이 하는데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마귀를 멸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돼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요 영적 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막 그냥 우는 사자가 산길차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그냥 이 마귀들이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택함 받은 자는 반드시 이깁니다. 어떻게 이겨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짐승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 택함 받은 자들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기리로다. 우리 혼자서는 이기질 못해요. 그러나 어떻게 이기느냐?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대로 진리로 허리를 때릴 때고 진리로 무장을 해야 돼요.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리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진리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라 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귀신들 이런 것들 우리가 내쫓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면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아주 견고해져요. 그래서 능히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세상 바라보면 자꾸 근심 걱정되고 불안밖에 오는 게 없어요. 믿음이 없어져 버려. 그러나 항상 주님 바라보고 항상 이렇게 기도 생활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무조건 그냥 감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믿음의 말만 하면서 살아야 돼. 이것이 이제 이기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의 말씀대로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고 많은 이웃에게 감동을 주면 그들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가운데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승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 잃어버리면 마귀의 자식 되고 사랑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